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 심리, 사회, 연애 현상을 알려주는 상담 심리학 박사 권영찬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노래하는 젊은 철학자 이찬원님에 대한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자, 이찬원님, 10월 18일부터 한 주 동안 스케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월요일 저녁입니다. 저녁 8시 40분에 TVN 라켓보이즈 이찬원님과 정동호님의 케미가 방송될 예정입니다. 특히 이찬원님의 스포츠 중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처음 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쪼꼬요. 어머! 반갑습니다. 엉망진창 우당탕 맞는데 근데 네. 그때 잠깐 뽀록이었던 거 같아요. 두 분은 처음 이거 왜 왔어요? 왜 왔냐니? 엉망진창 우당탕 맞는데 근데 네. 그때 잠깐 뽀록이었던 거 같아요. 왜 왔냐? 정식 단원입니다. 프로그램을 같이 한번 하고 한번 만나가지고 근데 너무 동원이가 쪼꼬요. 어머! 어머! 그 찬원이가 이제 라켓 보이즈로 온다고 하니까 그 형 운동신경 더럽게 없어요 라고 그 형 최악이다. 그 형은 배드민턴의 배도 모른다. 아 형 근데 콘서트 때 같이 해봤잖아요. 했죠. 근데 형 뭐 솔직하게 인정. 참고적으로 오늘 월요일 저녁 라이브 방송은 우리 이찬원님 TVN 라켓보이즈로 인해서 8시가 아닌 7시 30분부터 저녁 8시 30분 1시간 동안 진행될 예정입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찬원님, 10월 19일 두 번째 스케줄입니다. SBS MTV 스케줄입니다. 더 쇼, 저녁 6시에 진행되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때 방송에는 제가 방송 끝나고 하이라이트 편집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는 10월 20일 수요일에는 저녁 10시부터 숲봉 수요일에 진행된 뽕숭아 학당에서 이찬원님의 즐거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F4와 함께 어떤 모습을 보일지 기대가 됩니다. 힘내세요. 모두 다 힘내세요. 자, 그리고 10월 21일 목요일에는 우리 TV조선 내일은 국민가수 편입니다. 이번 방송에서는 이찬원님의 멘트와 함께 많은 리액션이 방송에서 나오기를 기대해봅니다. 힘내세요, 힘내세요, 모두 다 힘내세요. 그리고 우리가 기대하고 기대하던 스케줄입니다. 오는 10월 23일부터 24일까지 서울 콘서트가 진행됩니다. 먼저 10월 23일 토요일 오후에는 오후 2시 그리고 저녁 7시에 이찬원님 단독 콘서트가 올림픽홀에서 진행됩니다. 그리고 10월 24일에는 오후 1시 그리고 저녁 6시에 이찬원님 단독 콘서트가 진행됩니다. 특별히 24일날 진행되는 단독 콘서트에는 제가 직접 현장에 촬영을 나갑니다. 그리고 저녁 6시 단독 콘서트에도 참여합니다. 저는 티켓을 구매하지 못했지만서도 제 방에 참여하는 우리 찐찬스 박경임 선생님께서 티켓을 구매하셔서 저한테 선물을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이번 주에도 이찬원님 출연하는 TV 꼭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이찬원님을 사랑하는 찬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이찬원님 노래 듣고 총공하고 스밍하시고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찬원님 최고인 하루가 되십시오. 근데 이찬원님만 최고되면 안 되는 거 알고 계시죠? 이찬원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찬스 한 분 한 분 최고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찬원 최고, 찬스 팬 여러분 최고, 우리 모두 최고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 심리, 사회, 연애 현상을 알려주는 상담 심리학 박사 권영찬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노래하는 젊은 철학자 이찬원님에 대한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자, 이찬원님, 10월 18일부터 한 주 동안 스케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월요일 저녁입니다. 저녁 8시 40분에 TVN 라켓보이즈 이찬원님과 정동호님의 케미가 방송될 예정입니다. 특히 이찬원님의 스포츠 중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처음 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쪼꼬요. 어머, 반갑습니다.
청망진창 우당탕 맞는데 근데 네. 그때 잠깐 뽀록이었던 거. 아, 두 분은 처음. 이거 왜 왔어요? 왜 왔냐니? 청망진창 우당탕 맞는데 근데 네. 그때 잠깐 뽀록이었던 거. 왜 왔냐? 정식 단원입니다. 아, 네? 프로그램을 같이 한번 하고 한번 만나가지고. 근데 너무 동원이가 쫓고요. 어머 어머. 그 찬원이가 이제 라켓 보이지로 온다고 하니까 그 형 운동 신경 더럽게 없어요라고. 아니야, 그 형 최악이다. 그 형은 배드민턴의 배도 모른다. 아 형 근데 콘서트 때 같이 해봤잖아요. 했죠 했죠. 근데 형 뭐 솔직하게 인정. 참고적으로 오늘 월요일 저녁 라이브 방송은 우리 이찬원님 TVN 라켓 보이지로 인해서 8시가 아닌 7시 30분부터 저녁 8시 30분 1시간 동안 진행될 예정입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힘내세요. 힘내세요. 모두 다 힘내세요. 자, 이찬원님. 10월 19일 두 번째 스케줄입니다. SBS MTV 스케줄입니다. 더 쇼 저녁 6시에 진행되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때 방송에는 제가 방송 끝나고 하이라이트 편집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힘내세요, 힘내세요, 모두 다 힘내세요. 네, 그리고 오는 10월 20일 수요일에는 저녁 10시부터 숲봉 수요일에 진행된 뽕숭아 학당에서 이찬원님의 즐거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F4와 함께 어떤 모습을 보일지 기대가 됩니다. 자, 그리고 10월 21일 목요일에는 우리 TV조선 내일은 국민가수 편입니다. 이번 방송에서는 이찬원님의 멘트와 함께 많은 리액션이 방송에서 나오기를 기대해봅니다. 힘내세요, 힘내세요, 모두 다 힘내세요. 그리고 우리가 기대하고 기대하던 스케줄입니다. 오는 10월 23일부터 24일까지 서울 콘서트가 진행됩니다. 먼저 10월 23일 토요일 오후에는 오후 2시 그리고 저녁 7시에 이찬원님 단독 콘서트가 올림픽홀에서 진행됩니다. 그리고 10월 24일에는 오후 1시 그리고 저녁 6시에 이찬원님 단독 콘서트가 진행됩니다. 특별히 24일날 진행되는 단독 콘서트에는 제가 직접 현장에 촬영을 나갑니다. 그리고 저녁 6시 단독 콘서트에도 참여합니다. 저는 티켓을 구매하지 못했지만서도 제 방에 참여하는 우리 찐 찬스 박경임 선생님께서 티켓을 구매하셔서 저한테 선물을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이번 주에도 이찬원님 출연하는 TV 꼭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이찬원님을 사랑하는 찬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이찬원님 노래 듣고 총공하고 스밍하시고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찬원님 최고인 하루가 되십시오. 근데 이찬원님만 최고 되면 안 되는 거 알고 계시죠? 이찬원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찬스 한 분 한 분 최고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찬원 최고, 찬스팬 여러분 최고, 우리 모두 최고입니다.